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네, 잘 지낸 것 같긴 한데 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요? 아, 세상 뉴스 보면 알잖아요.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역시나 역사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전히 식민 사관에 쩌든 인간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이님, 지난주에 누가 귀인이 나타나서 고기 한번 안 사주던가요? 네? 고기요? 고기 한번 사줬던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 아닌가? 아니, 아니요. 아, 네. 없어서 못 먹죠. 박씨님 막 난리 났다. 빨리 얘기해봐. 뭐하고 지냈는지.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씨입니다. 예. 아, 저는 뭐, 잘 지냈습니다. 예.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그럼 안 돼. 네. 자, 오늘 주제가 워낙 중요한 만큼 네.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있어서 네. 정신 차리시고요. 예. 네. 자, 제이님, 우리 저 제가 알기로 삼종사서. 삼종사서. 네, 갑자기 놀라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하라고. 아, 이거 기습적으로 물어봐야지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에요. 네. 삼종사서, 우리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 네. 네.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아, 그럼요. 이 세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조망해 볼 수 있는지 네. 그 대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오늘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네.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그 삼종사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로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더 나아가서는 복원을 해보자라는 복원. 취지예요. 네. 근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이제 학계에서도 우리 역사를 밝혀주는 제1의 사서다. 그렇죠. 예, 양대 사서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교과서도 사실은 이런 이제 고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근데 환단고기는 지금 이제 학계에서 위서로 얘기를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추세 있는데, 하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흔히들 삼국유사, 삼국사기하고 환단고기는 좀 링크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환단고기 자체에도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중첩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일단 그 중국 기록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 근데, 환단고기는 우리 이 전, 고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중국 사설을 인용하는, 이제 그런 삼국사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 비율이. 우리 것을 누가 더 많이 기록했느냐, 그거는 이제 환단고기가 더 많다고 봐야겠죠.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그냥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강단사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나쁜 책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식한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무식한 생각. 이 삼종사서들은 굉장히 우리 역사를 이제 복원해주는 소중한 그런 이제 보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만 다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삼고사를 복원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관해서는 이제 삼종사서를 모두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한번 새롭게 조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씨님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설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삼국으로 돼 있잖아요. 삼국. 예, 쓰리 킹덤. 제목 자체가 삼국이라서 실제로 삼국사기는 좀 전에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 고조선에 관한 거는 한 두세 문장 정도? 단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이제 환국, 그 다음에 신시,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짧게 나와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환국 배달 조선의 7000년 이야기로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조금 보충해 주는 것이 삼국유사다라고 한다면 그 삼국유사에서 풀어놓은 그 심플한 구조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우리 역사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서 모든 우리 역사의 진면모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 요 세 가지 책들에 대해서 저자와 발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유사인데요. 제이님,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 때, 이제 고려 충렬할 때, 네, 뭐 정확한 발간 시기는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충렬한 한 7년, 8년 경에, 뭐 서기로 하면은 1281년 전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저자는 바로 일연 스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바로 고승이세요, 이분이. 아, 고려 네. 후기 때. 스님. 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9세 때 광주 무량사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이제 학문을 닦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4세 때 승려가 되셨고, 22세 때 승과에 급제를 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존으로 추대까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종 대선사에 이르시고 나서 충렬왕 때 국존으로 추대가 되어서 이제 호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일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저서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저서로는 뭐 화록, 뭐 개송잡저, 뭐 대장수지록 그리고 조정사원 등등 많은 책들이 이제 저술을 하셨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 책들을 다 합쳐보면은 거의 한 80권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이 쓰셨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의 이제 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삼국유사가 우리의 역사를 이제 알려주는 소중한 사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를 어디서 집필을 하셨냐, 저술을 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청도 운문사. 청도 운문사. 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놀러 갔던 곳. 운문사. 네. 네. 청도 운문사에 살면서 저술을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전해져 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군의 인각사. 군인은 이제 군인. 네, 군인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인각사에서 쓰셨다라는 설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설은 뭐가 있냐면 청도 운문사에서 저술은 하셨는데 군의 인각사에서 책을 발간을 했다. 찍어냈다. 이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 갈 때 항상 군의를 들렸었는데. 아, 그러세요? 군의가 그렇게 의미가 있던. 군의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의는 다 삼국유사를 많이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삼국유사 도서관,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아, 그래, 진짜로? 삼국유사 군의 휴게소. 휴게소를 가보시면 휴게소 앞에다가 삼국유사 군의 휴게소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삼국유사 퀴즈도 거기서 하고, 삼국유사 뭐 여러 마라톤 대회도 하고, 이게 전부 삼국유사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군입니다, 군의. 그래서 이 군의에서 집필을 한 절이다라고 해서 군의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인각사에 실제로 가보시면 탑이랑 비석이 이제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청도 운문사에서도 가보면 이제 행적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이 또 일연 스님을 기리는 곳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일연 스님이 태어나신 곳. 경산입니다. 경산. 네. 근데 경산 땅은 삼성현의 고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일연 스님 그리고 설총 그리고 원효대사 이 세 분이 태어나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삼국유사의 저자로서 일연 스님은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쓰시게 된 그 시대 배경이 대충 어땠을까요? 충렬왕 때잖아요. 네, 네. 충렬왕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 25대 왕인데요. 충자를 가장 먼저 쓴 왕이에요. 아. 그러니까 쿠빌라이라고 하는 그 몽고의 황제인가요? 그의 사위가 되죠. 아, 그래요? 네, 사위가 됩니다. 정략 결혼을 했군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그 가장 먼저 시작한 시기 때문에 몽골 간섭기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난번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왕 이름 앞에
그 왕이라는 것도 황제를 쓰다가 왕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충자를 해서 충성하겠다. 그리고 충렬왕, 네. 그다음에 이제 충선왕 네, 네, 뭐 이렇게 네. 쭉 이어져. 충수왕도 네. 있고. 네. 요즘에 뭐 또 MBC에서 또 드라마가 이게 나옵니다. 왕은 사랑한다. 아. 예, 네, 뭐 이런 아, 드라마도 요새 이제... MBC를 안 봐 가지고. 아. 시청률 잘 안 나오잖아. 아, 곧 나올 거예요. 그래요? 충렬왕과 충선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한 또 우리 그 러브 스토리인가요? 러브 스토리는 아니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시기에 이 삼국유사가 집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쿠빌라이칸 맞습니까? 쿠빌라이칸? 네, 예, 예. 쿠빌라이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충열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 시기에 이 일련의 삼국유사가 편찬됐다는 것은 약간 주체사상 같은 것을 고치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제 주류사학이라든가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근데 삼국유사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뭐 주체적인 그런 의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삼국유사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죠? 고조선기가 있어가지고 네. 삼국사기에서 빼먹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충하는 입장에서 삼국유사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그 이 일연 스님 스스로가 이 책에서 밝혔듯이 이 고대 성인들이 태어나고 그럴 때는 신이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우리 역사 기록에 고기에 그런 기록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록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이 기이편에 고조선 기이 예, 기이하다 할 때 기이 기이하다가 아닙니다. 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이편을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기이하다 기이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기이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고 삼국사기와 다른 삼국사기에 있지 않은 그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보충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와 다르다라는 기이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이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제가 잘못했나요? 정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시죠? 요즘 기사도 그렇게 나와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 듣다가 너무 그냥 그 내가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착각을 했어요. 오케이. 기하다는 것은 미스테리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문제 거기에 이제 그 뭐지 그 기록에 뭐 일단 계룡난신을 이제 공자가 그 춘추를 지을 때 계룡난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룡난신 귀의할 때 귀의할 그러니까 힘력자 괴력난신 어지러울 난자 귀신신자 써가지고 괴력난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는 쓰지 않는다. 그냥 쉽게 말하면 신화적인 어떤 그렇죠. 예, 그렇게 믿기 힘든 거는 안 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고조선 쪽에 들어있는 기이편은 그런 것 그러니까 이 뭐죠?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삼국 이전에 그 탄생 그 단군 왕건도 그렇고 고주몽도 그렇고 이런 분들 탄생엔 전부 이 신이한 네네네. 이 것을 얘기하잖아요. 설화 같은 거.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당시 이제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게 좀 뭐랄까 그런 것을 믿기는 믿지만은 또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질 만한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은 다 빼버렸어요. 그런 거를. 아, 김부식 선생은. 네. 김부식의 그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삼국의 시대만 딱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그 체계가 이제 정연하진 않더라도 우리 삼고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제나 뭐 문장 자체가 일목요연하진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삼국유사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계룡난신까지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그것을 기이편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단순히 그러니까 그 김부식이 그것을 우리 곧 그 이전의 역사를 삼국 이전의 역사를 빼먹었기 때문에 꼭 넣어야겠다 해서 넣은 것보다는 이것이 이제 불교를 선전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교 이 삼국유사를 읽다 보면은 이 불교의 고승들의 이 행적들이 상당히 도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보이게 되는 아니 그냥 도술을 그러니까, 부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신약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을 이 좀 더 이렇게 보강하는 입장에서 고대 성인들도 이런 이 신이한 속에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불교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뭐 이 우리 고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자존감을 갖고 그런 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저기 김부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기 그러니까 그 중국 기록하고 고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고기가 이 중국 기록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 고기를 더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누구죠? 예, 일연 스님 같은 경우는 이 고기를 갖다 불신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삼국유사를 쓴 이유는 오로지 불법을 이 널리 흉황시켜가지고 불국토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강한 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삼국유사는 충렬왕 시대 때 편찬이 됐지만 그 시대에 편찬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주체사상을 이렇게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불교적인 세계관하고 어떤 그 공통된 그 점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삼국유사를 보면은 불교가 이렇게 국교로 들어오면서 나라가 흥왕되고 그리고 뭐 탑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불교 탑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삼국유사 기이편을 딱 보시면은 우리 삼고시대 때 인물들 태오보키시라든지 염제신농 소금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당군조선이 있었다. 그 고조선조가 바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삼고사의 맥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소중한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연 스님이 완전히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만 썼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작용을 한 면이 있습니다. 영향을 준 면이 있는 교수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기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학자들이 이것은 고려 이 원나라 침략기라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건 이 일연 스님이 조작을 한 것이다. 이는 그런 주장을 하게끔 만들어 버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 기이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삼국유사의 꿈이라는 책을 쓰신 삼국유사의 권위자인 정호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기이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학계라든지 일반 사람들도 기이한다고 할 때 그 이유하고 혼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 기이편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연 스님이 중국의 국가의 시조가 되는 성인들은 신화적인 내용으로 그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 삼국의 시조가 신비로운 데서 나온 것이 어찌 괴이한 것인가. 그러므로 기이를 첫머리에 신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성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로 미화돼서 식기가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시조들이 신화적인 요소로 기록을 처음에 남기잖아요. 삼화천사기에도 보면. 그러나 그런 역사를 중국에서는 신화로 생각하지 않고 정사로 여기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삼국의 시조 또한 신화로 전해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괴이한 것이냐. 따라서 기이편 첫머리에 신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 미신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국유사의 앞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환인, 환웅, 단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신은 것도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로 이렇게 구전되어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앞에 실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만들어진 공상의 것이 아니다. 실제 있었고 있었던 시조고 그것이 기록되는 방식 속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기록되어서 구전되어 오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박신님? 네. 네. 컨디션은 제일 좋으신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야기가 조금 섞였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삼국유사라는 책은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 되시는 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의식을 높이는 어떤 영향을 분명히 끼쳤고 동시에 또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서 그 불교의 어떤 그런 그 높은 도술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네, 대충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삼국사기에서 이 그 삼국 이전의 역사를 안 다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통사적으로 네. 삼국 시대까지 그러니까 후백제까지 다뤘죠. 이제 고려 이 건국까지 이게 다루면서 그것은 하나의 이 뭐 그 본문 들어가기 이전에 이 기본적인 페이스 기본적인 이제 바탕을 깔아주는 거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개요 같은 그렇죠. 개요 같은 네.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제이님? 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관 자체가 이제 불교사관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역사 왜곡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네.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네네. 네. 뭐 실제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아, 이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이제 사서로 남아져 있는데 삼국의 역사만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삼국유사의 그런 고조선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군의 시대가 다시 복원이 됨을 굉장히 이제 또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의 두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얼굴. 네. 실제로 우리 삼고사에 있어서 중요한 맥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단초를 제공을 하는 동시에 역사 왜곡의 빌미를 동시에 제공을 한다. 예. 네. 잘못된 이제 사관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네.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 역사를 기술하는가. 삼국유사의 네. 두 얼굴. 네네. 네. 아, 멋진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도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삼국사기가 철저하게 그 사대주의의 그 정신, 유교의 정신으로 썼다라면은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불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불교의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유교. 그렇죠. 삼국유사는 불교. 철저하게 불교. 아. 그러니까 그래서 빨갱이 불교라고 봐야겠죠. 삼국유사는 민족의 뿌리를 밝히는 단초가 됐지만은 이 불교적 세계관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빌미가 됐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쉬운 주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수 보면은 그 환국을 그러니까 써놓고 거기다 제성야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단군 왕검이 태어난 것은 부처보다 더 아니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인데 그렇죠. 거기서 제석이라는 이름 그 불교식의 신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제석이라는 것이 불교 네, 용어죠 이게. 이 그렇죠. 이제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 뒷부분에서 그렇죠. 좀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삼국유사에서 한 20분 한 것 같아요. 20분. 20분 넘지 않았나? 삼국유사 좀 판본에 대해서도 네. 좀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누가 나누실래요? 제이님. 박신님 가위바위보 해요. 삼국유사 제일 잘 알려진 판본이 정독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독본을 뭐라고도 하냐면 중종 임신본이라고도 합니다. 임신? 예, 중종 임신본. 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정독본을 보시면은 발문이 붙어 있어요. 발문.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발간하게 된 경위 아하. 그리고 뭐 날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발문을 누가 썼냐면 이계복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종 7년 때 1512년 때 이계복이 이제 발문을 붙여서 새롭게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요. 그 발문을 보시면은 정독본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 이계복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이제 접하게 돼요. 삼국유사 책을 딱 접하게 되는데, 이 책이 너무나도 닳고 달아서 겨우 한 네다섯 자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쓰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에 완본을 막 구하는 거죠. 제대로 된 책, 그 삼국유사 본을 막 구하는데 쉽게 얻을 수 없었는데 그 뜻이 이제 또 계속 있으셨으니까 결국에는 그 성주 목사, 공공주라는 분에게서 완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고,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이것은 뜻깊은 일이다, 라고 이제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다시금 이제 삼국유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문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조선을 뭐 명사대주의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사대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때였기 때문에 발문을 보시면은 황명, 정덕, 임신, 개동에 이계복은 삼가 발문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황명은 뭐냐면 명나라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황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우리 역사서를 삼국유사를 내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 간행을 한 거죠. 근데도, 이렇게 황명을 이제 가장 우두머리에 쓰시고는, 그리고 정덕을 씁니다. 정덕은 뭐냐면 명나라 때 무종의 연호예요. 중국에서는 그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쓰는 연호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나라 무종 때의 연호로서 정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덕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선 중종 때는 이제 임신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문을 보시면 황명, 정덕, 임신, 개동에 이계복은 상가 발문을 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판본을 이제 부를 때는 정덕본이 아니라 뭐 중종 임신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덕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명사대주의의 같은이 아니라 사대주의의 그렇죠. 어떤 발로였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덕본이라기보다는 중종 임신본. 중종 임신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조선 중종 때, 조선 중종 7년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1512년인데 임신년이죠. 중종 임신본. 네. 또 있습니까? 이때 발간을 한 게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다 발간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때 발문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방 삼국에는 본사와 유사 두 책이 있다. 본사와 근본본자 쓰는데 본사라고 하는 건 삼국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사는 삼국유사를 얘기하는 거죠. 두 책이 남아 있는데 달리 간행된 것이 없고 지금 경주에 남아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자획이 달아서 몇 줄이 안 된다 읽히는 것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삼국사기와 1145년에 간행된 삼국사기와 1280년대에 간행된 이 삼국유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발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동시에 다 새로 발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경주에서 경주 부윤. 경주 부윤이라고 하는 거는 부라고 하는 거는 경주의 지방 관청을 얘기해요. 거기에 우두머리를 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부윤인 이계복이라는 분이 이걸 발간을 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역사를 다시 이렇게 재발간함으로써 지금까지 남아있게 한 큰 공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까 황명이라고 하는 걸 붙인 것처럼 그때 당시가 명사대주의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에 뭔가 명예 간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글자나 뭐 왜곡된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중종 임신본 말고 다른 판본도 있나요? 삼국유사가? 네, 뭐 그 동경제대 영인본도 있고요. 동경제대 영인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경제국대학에서 사학과 뭐 대학원 과정 교재로도 사용됐던 책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만희 시류가 또 원문을 조작한 교토대에서 발행한 삼국유사도 있고요. 그리고 파른본도 있죠.
네. 네. 2013년에 이제 파르는 누구냐면 연세대 손보기 교수님의 아호예요. 혼데요. 아호. 원래 그 손보기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상국유사 가지고 있던 상국유사를 연세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연세대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른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보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선 초기에 지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신부보다 한 100여 년 정도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크게 본다면은 이 파른본과 그리고 임신본 이 두 가지에서 다 나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삼국 유사는 어떤 본인가요? 주로 이제 중종 임신본, 임신본을 이제 번역하거나, 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중종 임신본에는요, 석유 환국이라고 돼 있어요. 아,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른본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환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 나라국자 그 테두리, 테두리 안에 보면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선비사라고 하는 거는 환인할 때 인의 이체자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국유사는 석유 환인 본도 있고, 그리고 석유 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종 임신본 똑같은 책인데? 아니요. 다른 아, 아니야. 중종 임신본과 파른본. 팔흔. 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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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손보기 교수님의 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국유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네. 삼국사기. 우리 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 양대 뭐 서적이라고 할까요?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시죠. 제이님. 아, 네. 삼국사기는 역시 이제 고려 인종 때 김부식 등 11명의 사관이 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왕명으로 역사서를 편찬하라 이런 이제 왕명을 받게 되고 사실 그때는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정계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서 작업, 역사서 편찬 작업에 대한 왕명이 떨어지고 그리고 김부식을 도와줄 젊은 그런 사관들이 붙게 되는 거죠. 11명 정도가. 그렇게 돼서 이 삼국의 역사,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삼국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그런 삼국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런 사대주의자 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에 입각한 그런 이제 사대주의자였는데. 아, 아까 그랬죠. 삼국사기는 유교. 네. 삼국유사는 불교. 네. 네네. 그런 이제 사관 어떤 역사관을 이제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부식의 생애에서 이제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묘청의 난이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그쵸, 묘청. 유명하죠. 네. 그 이자겸의 난으로 이제 개성에 있던 궁궐이 불에 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묘청은 무리들을 모아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수도 옮기자. 네. 서경 천도로. 네. 네, 그것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평양에 막 궁궐까지 새로 짓고 서경이라는 왕이 또 게 평양이죠. 이제, 네, 네네. 지금의 평양인데. 네. 그렇게 이제 왕이 뭐 자주 행차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약간 그때 이제 보수파들이었죠. 네. 개경 유신들. 그들의 이제 반대에 이제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근데 김부식은 어느 쪽이었냐면 개경 유신들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청의 동조 세력인 뭐 정지상, 뭐 김한, 백수한 이런 사람들을 목을 베고 원래는 그 왕이 정지상이나 묘청 등을 좀 가까이 했었거든요.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굉장히 주장했었던 사람이었지만 묘청이나 정지상 같은 사람들은 고려를 이제 황제국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황제국이지 않았냐. 그렇죠. 천자국의 그 위상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부식이 묘청 과 그 이제 무리들을 서경파를 역도로 몰아서 제거를 하게 되고 고려 조정의 이제 1인자가 됩니다. 묘청이 나니 실패를 했죠. 예.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부식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적이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도권을 지게 되고 고려 조정은 이제 더욱 깊은 그런 사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궁궐의 정각이나 국문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격을 낮추게 되죠. 중국보다 더 높은 그런 명을 쓰면 안 된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대주의의 그런 깊은 늪 속에 빠지게 네. 되고요. 그런 사관을 바탕으로 탄생한 게 이제 삼국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라고 볼 수 있는 김부식의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삼국사기 이 전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그 성향 같은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는 뭔가 불교 사관을 통해서 이제 삼국유사가 네. 지어지면서 불국토를 건설하려는 네. 이런 스님의 마음도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는데 그 뜻이 있지 않았냐라고 볼 정도로 깊은 그런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삼국유사가 지어지기 전 한 150년 전에 삼국유사가 지어지기 한 150년 전에 이게 왕명으로 이렇게 편찬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교과서 같은 그런 개념이 맞나요? 네, 국정사서.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는 보통 왕명으로 이제 편찬이 됐으니까 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삼국유사는 뭐 스님이 이제 홀로 이렇게 저술을 했기 때문에 야사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아,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일단은 국정교과서니까 정사다. 이거는 요새로 이렇게 따져보면 뭐 좀 안 맞는데. 아, 이 정사와 야사 구분하는 거는 이 국가 주도를 하는 것은 정사고 이 일반 그 이 국가가 아닌 관이나 개인이 뭐, 그러니까 지은 것은 야사라고 이 표현을 해요. 정식 사관이 아니셨잖아요. 이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도 뭐 언급됐었지만은 김부식이 말년에 정파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밀어냈던 윤원이가 복귀하면서 근데 이 윤원이가 오히려 왕의 신임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할 줄 알고 미리 사직서를 써요. 그래서 왕이 그래도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거나 소유거리로 이거나 하면서 그 김부식은 나름대로 이제 학식이 높다고 인정을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삼국사가 뭐 제대로 뭐 안 갖춰졌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쓰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개념상으로는 뭐 정사, 야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학계가 보고 있는 그 사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두 개. 예, 네, 두 개. 두 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정사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곳이고 정통 역사서 이제 환단고기는 환단고기가 오히려 이제 야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삼국사기가 얼마나 이제 사대주의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삼국사기는 철저하게 이 김부식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왜? 중국이 너무 일단은 좋아서? 뭐 김부식의 혈통을 보면 김부식의 이름 속에도 이미 사대주의가 들어가 그래요? 있어요. 이름이 왜? 김부식이 셋째 아들인데 김부식의 아버지가 김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근입니다. 김근인가요? 네. 예, 김근이라는 분인데요.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송나라? 네. 중국에는 소동파가 있어요. 동생이 소철, 소식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김부식은 그 소식을 따서 김부식이라고 했고요. 아. 그리고 또 그 넷째 아들이 있는데요. 넷째 아들은 김부철이라고 했어요. 아. 소철을 따가지고 아. 소철과 소식을 따서 김부철, 김부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네,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그 사대주의의 어떤 그 정신을 갖다가 이 이름 속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인시켰다. 딱 보니까 부자 돌림인 것 같은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철과 소식을 중국 사람인 소철과 소식을 너무 동경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에 자기 자식의 이름에 그 식자와 하고 철자를 붙여서 김부식 이렇게 네. 아버지가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 김부식 같은 경우에 경주 김씨인데요. 경주 김씨고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은 그의 조상이 신라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손자인 김군수가 쓴 시에 보면은 이 김부식이
무열왕 손이다. 무열왕. 무열왕 김춘추잖아요. 아, 김춘추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 김춘추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신라를 통일 그 뭐 삼국을 통일시킨 그 공로가 네. 있지만 네, 네. 당나라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당사대주의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뒤로 해서 김부식에도 나타나고 있고 김부식이 그런 어떤 신라 뭐 왕족의 후손이라고 본다면 신라 본의로 쓴 거죠. 신라 위주로 쓰고 고구려를 폄하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런 왕조를 높이 받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찼다라고 아,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삼국 그 사기 구성을 보시면은 저번에 우리 역사 왜곡 때 다뤘었는데 네. 중국의 그 역사 왜곡의 대표 주자 사마천 기억나시죠? 네, 사기. 예, 네. 사마천의 사기 구성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아. 예. 네. 사마천 사기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봉기 표, 서, 세가, 열전 등으로 해서 총 이제 130권으로 보죠. 뭐 봉기 12권, 뭐 표 10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삼국사기 구성을 보시면 봉기, 지, 표, 열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자체가 이미 이제 사기의 구성을 따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했는가 보네. 근데 뭐 나라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사대주의로 다 이제 그냥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우리 민족을 진한의 유민이다라고 진한의 이제 유민이다. 예,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진나라 한나라. 중국의 아, 네. 진나라 한나라의 유민이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삼국시대 때 이제 이 삼종사설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이 삼국시대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국사기는 오히려 삼국유사보다 더 유교적 세계관이 너무 짙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은 한 페이지가 온통 뭐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으로 막 이렇게 빼곡히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참 네. 한탄할 실제로 일이죠. 이제 고구려가 중국에 항쟁해서 이긴 전쟁, 이긴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활동 영역 자체도 이제 좀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공 기록들이 막 나오면서 뭐 고구려가 어디에 조공을 바쳤다는 등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삼국사기가 철저한 사대주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환국해서 제석신 이런 어떤 그 어떤 왜곡이랄까 불교적 세계관이 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버리는 그런 게 있다면 삼국사기에도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가령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수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고구려가 교불공하여 뭐 제장 토지다. 토자 맞나요? 네. 고구려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공손하지 않아서 수양제가 장차 토벌하려고 했다. 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구려라는 말이 나 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가 아주 교불경하여 상장 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내가 우리 고구려가 교만하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공손하지 않아서 이제 장차 토벌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남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만 오만 불손해 가지고 우리 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시기랑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해는 가는데 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었나요? 같은 족속, 그러니까 현대적인 민족이라는 의식보다는 같은 족속 사만, 그러니까 사만의 한 족속, 그러니까 이 뭐 형제 국가라는 인식은 있죠. 아, 그런 있지만은 이 국가를 나뉘다 보면은 국가의 정치 체제에 묶이기 때문에 그 국가 의식이 더 강하겠다고 봐야겠죠. 같은 동족이지만은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에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구려를 배신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형제국을 배신했다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지적이 저기 뭐 정당한 지금, 건가요? 근데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과거를 평가하는 데서는 그렇게 평가하겠지만은 당시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쨌든 자국이라는 그 이 나라가 뭐 몇백 년씩 이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좀 자기 동 일단 자기 국가가 이 다른 주변 이 비록 형제 나라라 할지라도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주권을 갖고 동등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눌러서 내가 편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서 내 걸로 만들든지. 그러면은 지금 하는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 형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 약간 억울한 면은 있겠네요. 그렇죠. 있지만은 어쨌든 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실패한 삼국통일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방금 우리 박신님이 얘기했을 때 이 뭐라 그랬죠? 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교만해서? 읽어볼래요? 그거? 그 대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불공하여? 네네. 아가 교 불공하여 상장 토지다. 여기서 이제 그 용어도 이게 뭐 이 토 맨 끝에 인 토라는 게 칠토자예요. 근데 이 토라는 게 말씀 언변에 마디촌자 있는 것인데 이 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 하면은 죄에 있는 자를 정벌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토벌할 때 토자죠? 예, 토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뭐죠 일제 강점기 대항쟁기에 그 박정희가 친일 만주군에 있으면서 이 독립군을 갖다 이렇게 그 잡아 죽이는 그런 후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편할 때 뭐 이 박정희가 이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토벌이라는 표현은 이게 내가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놈을 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군사, 독립운동사를 이 만약에 표현한다 하면 토벌이란 우리 상,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 상대로는 토벌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이 토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무식의 의식에는 이게 만약에 이 고개를 나를 중심으로 삼았으면 토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뭐 나를 이 공격했다는 뭐 침이라든가 뭐 그런 표현을 쓰면 몰라도 이런 토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비주체적이고 철저히 사대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핵심 뭐 우리나라가 교만하니까 교만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겠지. 우리나라가 교만해서 중국의 황제께서 우리를 토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은 뭐냐면 고구려 자체를 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서에는 삼국이라고 썼지만 그 같은 어떤 뭐 핏줄 혈육 결의 뭐 이런 의미보다는 보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주로 이 신라 쪽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이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이 많아. 최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삼국유사를 거론했지만은. 이런 스님조차도 신라 중심.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신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 이 의식이.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게 광개토태왕 비문이라든지 비문. 이것이 고구려의 역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문에 담아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기록 내용인데 그런 것이 확실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고구려인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북부여의 자손이다. 이렇게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광개토태왕 비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여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국사 교과서에서는 그냥 부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북부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구려의 역사를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 우리나라 역사
어떤 역사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철저하게 불교적인 또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네요. 네. 그냥 유교라고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요. 네. 그냥 사대주의다. 사대주의다. 사대주의. 중국에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요. 고구려를 이제 어떻게 깎아내리냐면 중국의 국경을 침범한 고구려 때문에 한민족이 중국의 원수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게 된 것도 천자나라인 수와 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사대주의를 너무나도 이렇게 극명히 그렇네요. 드러내주는 구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몽 드라마 보셨죠? 봤죠. 네, 주몽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 소선호가 그 상인 연타발의 그 딸인데. 딸로 나오죠? 네. 네. 왜 비류 온절을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는 이제 주몽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류 온저가 주몽의 아들이에요. 소선호와 이 사이에서 낳은. 그렇죠. 예. 네, 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비류온조인데, 비류온조를 원래 소선호가 그 전에 낳아서 이제 주몽과 결합을 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주몽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설도 있다라는 걸 이제 삼국사기에 실어 놓게 돼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뭐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이 드라마가 이제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파를 타고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역사 왜곡을 이제 자행을 할 수밖에 없죠. 김부식은 신라 기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신라를 가장 돋보이게 하고 분량으로 보면은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와 이제 비등하게 들어가 있어요. 분량으로 보면은 비등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신라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때 북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발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발해의 역사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게 단 됩니다. 한 줄도.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의 무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반도 내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사관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거 이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제 일일이 나열을 해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이 바로 세우는 그 삼국시대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아주 그 어떤 강단사학께서 그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나마도 삼국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놨기 때문에 편향성은 있지만 네. 그럼 그거 아니면 그나마도 우리가 그 삼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어떤 기록이라도요.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보충할 수가 있고 또 그 기록에 왜곡된 걸 또 바로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그 저번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삼국사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만 삼국사기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고려시대 이미 삼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삼국사를 적었겠죠, 당연히. 고려 초부터.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삼국사를 적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삼국사를 적혀 있는 그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삼국사라고 하는 구삼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분명히 고구려 위주로 적혀 있었다라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적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고려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이어져 오기 때문에 고구려를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구삼국사가 사라지고 지금 그 이 누구죠? 이 김부식이 쓴 삼국사가 그걸 대신하면서 신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바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과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 김부식이 의식은 그러니까 유학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예, 중국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게 중국서 들어온 그 춘추라든가 모든 그 공자의 학문이라는 것이 중국 중심이고. 예, 대명분을 갖다 중시 여기는데, 여기에 이 김부식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이자계엄 난도 잠깐 언급됐었지만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은, 이 이자계엄이 자기 딸들을 갖다 그 고려 왕들에게 시집 보내면서 절대 권력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 땐가, 이자계엄이
왕을 추대해서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자겸은 이 아주 최고 이 왕보다도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김부식 이때 나서서 이 중국 고사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막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자겸이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해박하다 보니까 이 김부식이 이게 그런 것을 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그 질서를 잡았다 하는 그런 이 자신 뭐야 그 예?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자만감, 자부심. 자부심.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갖다가 이 삼국사기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이전에 삼국사 구삼국사 같은 경우는 이기보도 이 김부식을 많이 욕하거든요. 구삼국사에 수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왜 그걸 다 빼쳐먹었냐. 나쁜 놈이다. 조선시대도 뭐 그렇게 많이 욕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관, 그것이 철저히 반영된, 유학적인, 그거 중국적인 세계관이 철저히 반영시킨 이 역사서다. 삼국사기가. 그래서 이제 뭐 역사를 왜곡해서 기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색한 부분이 생겨요. 뭔가 연도가 이상하다든지 갑자기 나라의 맥이 이상하게 이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도 삼았지만 삼종사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조명해보면 반드시 퍼즐이 끼워지고 완전한 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서는 하나도 없지만 각자 어떤 그런 단점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어떤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그 두 책이 각각 갖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과 유교적인 사대주의적인 편향성은 알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특히 네.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이 김부식의 정치 성향이 강하게 예, 들어있다. 그거는 알고 비교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뭐 오늘 우리 네. 추가로 말씀드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 네. 얘기가 있어요. 예, 연호 부분인데요. 네. 이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을 하는 기록 중에 보면 이런 그 각주를 씁니다. 옛날에 버풍왕이 연호를 스스로 썼는데 신라의 버풍왕이 아 편방의 소국으로서 왜 연호를 쓰는가? 아하. 왜 우리가 변방의 편방의 소국인데 이 신라가 소국인데 왜 스스로의 연호를 쓰냐? 당태종이 꾸지람을 했는데도 연호를 고치지 않다가 아~ 당태종이 꾸지람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650년에 고종의 당 고종의 연호를 갖다 쓰니까 허물을 능히 잘 고쳤다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연호를 쓴 것과 큰 허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변방의 소국이 말이야 그 큰 대국의 연호를 갖다 써야지 왜 스스로 연호를 만드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라 왕도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쓰고 고친 것이 잘한 것이다. 이게 650년에 있었던 그 연호, 대국의 연호론 그들이 그 말하는 삼국사기에 소위 실려 있는 네.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연호를 씀으로 해서 이때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연호를 갖다 쓰는 것이 쭉 일상화되었다. 네, 이어지게 돼요. 조선에. 아니 이건 거의 뭐 김부식이 뭐 이런 을사오적적 행동 아닌가 이거? 어? 뭐 김부식 나름대로 이제 그 왕권을 수호하고 자기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냥 뭐 이 사람은 자기 정적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뭐야 그 이 냉철했어요. 여튼 뭐 김부식한테는 버풍왕보다 당태종이 그렇죠. 자기 주군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을 능히 잘 고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했잖아요. 버풍왕께서 연호를 쓰니까 왜 쓰냐? 당태종이 꾸짖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군의 그 행동보다는 당태종이 자기 주군이었던 거네. 그 연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속국을 의미를 해요. 속국. 이제 우리가 중국에 속했다. 그러니까 연호를 안 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독립적인 연호를 썼다는 거잖아. 버풍왕은.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버풍왕은 독립적인 연호를 쓰니까 왜
네, 꾸지람을 했는데 신라 650년부터는 다시 그 당 고종의 연호를 갖다 쓴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속국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때는 이제 당나라 연호를 갖다 썼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려 시대 때는 송나라.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떤 국시처럼 돼버려가지고 그게 사대주의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본격적인 사대주의의 문을 그러니까 유학적 사고 방식으로 사대주의의 문을 열고 그러다가 이게 그 이 김부식이 가지고 있는 그 문 그러니까 문관들의 횡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다가 100여 년 뒤인가요? 그러니까 무신의 난을 통해 가지고 무신들이 문신을 갖다 이렇게 제거하는 이 변을 만드는 단초도 역시 김부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김부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오늘날 남은 것이 삼국사기 뿐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장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리의 전적의 대다수가 전란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사를 저작한 사람 역사가의 손에 의해서 없어진 것을 그렇게 이제 신철 선생님이 개탄을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사서인 신지는 어디 갔으며 다 없어졌고 단지 사대주의를 밑바탕으로 지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아류인 일연의 삼국유사만 남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는 하늘 아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만일 역사에 혼령이 있었다면 처참한 눈물을 흘릴 일이라 할 만한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김부식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를 없애버렸다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게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그 높이는 거를 이제 중국 사서라든가 역사의 힘으로다가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유리한 것을 다게타 이 통해 가지고 삼국사를 기록하고 나서 나머지 사서들을 없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삼국 유사보다 삼국사기가 조금 더 문제가 많다고 봐야 돼. 둘 다 문제가 있죠. 아, 그래요? 예.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면밀히 또 검토하고 연구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봤는데 아직도 조금 더 짚어볼 내용들이 두 책에 대해서 있나요? 많긴 하지만은 네. 실제 내용은 뭐 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